이 공간은 사회적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공간이라서 기억을 누수하는 공간입니다. 이쪽 공간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형상화했습니다. 영원히 잊지 않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기억의 공간으로 끝까지 유지되고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220일째인데요. 220일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는 게 부모입니다. 여기 또한 세월이 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잊혀질만 하면은 또 여기도 치워버릴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끝까지 여기만이라도 좀 지켜주셔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시민들이 오셔서 4.16 이후에 헛되이 죽었지 않다는 거,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안 당했다는 거, 기억 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